20세 이하 태극전사들이 이탈리아와의 월드컵 4강에서 아쉽게 한 골차로 졌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붉은 악마들은 응원의 성지 광화문에 모여 목소리를 다 태웠습니다. 백소민 기자가 응원 물결 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붉은 띠를 두르고 목도리와 태극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광화문 광장이 온통 붉은 물결로 메워졌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거리 응원이 열린 건 지난해 11월 카타르 월드컵 16강전 이후 약 7개월 만입니다. 선수들 발놀림 하나하나에 반응하던 찰나. 전반 14분 만에 선제골을 빼앗겼지만 더 뜨겁게 뭉쳐진 응원에 화답하듯 주장 이승원 페널티킥이 그물을 갈랐습니다. 우리 선수들 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있어서 고맙고 지금 아직 1대1이니까 충분히 후반전 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꼭 4강 이겨서 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 5분 전 이탈리아 프리킥으로 결승 꿈은 꺾였지만 후회 없이 열심히 싸워준 전사에게 보낸 박수는 더 뜨겁습니다. 너무 잘해봤고 결승까지 못 가서 좀 아쉽지만 준결승간 것도 엄청 큰 업적이고 다음에 또 와서 차후에 이제 A매치에 나왔으면 꼭 좋겠습니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말고사를 끝내고 새벽잠을 박차고 나온 학생부터 연차 투혼까지 내던진 직장인까지 구슬비 속에 펼쳐진 12번째 선수 응원은 트로피감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12일 새벽 2시 30분 이스라엘과 3, 4위전을 치릅니다. OBS 뉴스 백소민입니다.